지금 가장 뜨거운 K-POP의 모든 것 생방송 더쇼. 안녕하세요, 더쇼의 꽃지연 조미입니다. It's Raining Man. 오늘 더쇼의 컴백비가 내립니다. 어? 그 주인공은요? 강렬한 퍼포먼스 할리돌 유키스 나인뮤즈스가 준비하고 있고요. 음원 강자 타비치 에이지킴에 이어 여자 아이돌 최초로 트로트에 도전하는 리지씨의 솔로 무대까지 콜라보는 재미가 있는 더쇼 기대해주시고요. 먼저 한국과 중국 팬이 직접 뽑는 1월 마지막 주 더쇼 초이스 보를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과연 1월 마지막 주 더쇼 초이스는 누가 될지 한국 팬 여러분은 유료 문자 메시지 샵 1119로 중국 팬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무대로 생각할까요? 이현도 씨가 극찬한 신예 힙합 듀오 제2의 듀스로 주목받는 원펀치에 이어서 어? 이분이 김종국 씨의 조카였네요. 네. 아, 미모의 여성 보컬 소야와 속사포 래퍼 KK가 만났습니다. 신나는 무대 빨리 만나볼까요? 더쇼 플레이 글로벌 한류돌 유키스 여러분 멋졌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키스입니다. 더쇼 네, 어느덧 데뷔 8년차 중견그룹이 되었는데 언제 봐도 유쾌한 팀워크의 비결이 뭔가요? 네, 뭐 8년 안녕히 계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멤버들은 이해, 양보, 배려 이 세 가지를 항상 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툴 일도 없고 뭐 항상 즐겁게 웃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이번 앨범에서는 어떤 매력을 보여주신 건가요? 저희 이번 앨범에서는 웃음에 찬 남자의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포인트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주세요. 사용하면서 가볼게요. 네. 쭉쭉쭉 내 맘도 쭉쭉쭉 아 끝났을까? 아, 네. 빨리 보고 싶은데요. 진한 남성미가 빛나는 유키스의 컴백 무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은 밥 한번 같이 먹고 싶은 훈남들을 만나볼까요? 이름부터 친근한 보컬 그룹 628을 소개합니다. 더쇼 한국의 SBS 플러스와 중국 푸도우가 공동 제작하는 생방송 더쇼 최고의 K-POP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세요. 사전 투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SBS MTV 트위터와 푸도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요. 더쇼 초이스를 뽑는 실시간 투표 현재 상황을 확인해볼까요? 먼저 한국의 실시간 문자 투표량 보여주세요. 현재 나인뮤즈스가 앞서고 있고요. 중국의 홈페이지 투표 상황 보여주세요. 중국에서는 유키스와 종현씨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한국과 중국 팬이 함께 뽑는 더쇼 초이스 투표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에 여성 팬들이 정말 좋아할 스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콤한 감성으로 진짜 사랑을 노래하는 남자 에디킴을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실시간 투표 현재 한국에서는 나인뮤즈스가 앞서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유키스의 많은 응원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응원하는 스타에게 투표 많이 해주시고요. 드라마틱하게 돌아온 원조 모델돌 나인뮤즈스를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나인뮤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조 섹시돌이잖아요. 또 붉은 댄스가 엄청난 화제던데 소개해주세요. 네, 붉은 댄스는 저희 이번 드라마의 포인트 안무인데요. 언제 어디서든 신나게 붉은인 것처럼 즐길 수 있는 춤입니다. 저희 의상 포인트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오늘은 체인이네요. 체인이네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Only you, 뚜뚜루뚜. Only you, 뚜뚜루뚜. 오리지널 팜부파탈 나인뮤즈스의 컴백 무대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 전에 턱도 드는 트런트 여죠 리지씨의 솔로 데뷔 무대를 먼저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이제 실시간 투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응원하는 투표에게 스타에게 투표 꼭 해주시고요. 지난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 조현씨의 무대 전에 애절하게 감성을 자극하는 컴백스타들을 만나봐야죠. 이별의 아픈 남자 유키스와 믿고 듣는 발라드 여왕 다비치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더쇼 플레이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생방송되는 더쇼 이제 양국의 팬들이 선택한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을 확인해봐야죠.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먼저 사전 집계 점수입니다. 종현씨가 앞서고 있고요. 한국의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입니다. 나인뮤즈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시간 홈페이지 투표 점수입니다. 종현씨가 근소한 차이로 앞섰는데요. 사전 집계와 실시간 투표 점수를 합친 총점 공개해주세요. 1월 마지막 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종현씨 축하드립니다. 더쇼 초이스 종현씨가 해외 공연 스케줄로 아쉽지만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네, 여러분이 주신 이 트럼피는 저희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가장 뜨거운 K-POP의 모든 것 생방송 더쇼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all the time. Don't let me run now. Deja vu singing. Oh, stay all cool.